나오고 어떻게 하면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보라고요. 한번. 자, 우리 민민이가 3.2 정도, 3.3mm, 3.2mm. 누구는 뭐 그게 개입이 넓냐 작냐 뭐 얘기를 하는데, 초보자들한테 그 1mm에서 작아 엄청 크게 올 수가 있어요, 초보자한테는. 그래서 개입을 너무 넓게도 말고 너무 좁게도 말고 100도를 치면서 자기만의 개입을 찾으라고. 우리 용접자들은 어디에 일을 하러 가도 다 시험을 쳐야 된다고요. 시험 칠 때 다 대충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고. 그 1mm라는 숫자가 살아가면서 별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억수로 크단 말이야. 그게 이게 대충 만들면 안 돼요, 모델을. 자, 한번 해봅시다. 자, 지금 1mm가 되는 경기인데 너무 약해요. 경기를 꽉 넘어옵니다. 아, 됐어요. 사장님. 네. 자, 여기 잘 보세요. 보기 안으로 넘어오지만, 저 뒤쪽으로 가서, 안으로 봐, 안에. 와이어가 어디 있는지. 아, 여러분들한테 내가 모여있다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뒤에요. 그렇죠. 와이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녹는지를 잘 봐야 돼요. 내가 용접하는 거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. 아,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박자를 넣으면서 해야 돼. 평선이 층으로 치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. 아래 위로. 자, 여기 핵심은 와이어가 생물에서 안 끊어지게 하는 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.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. 자, 연결 구간, 연결. 자, 연결 한 방울. 자, 마무리 할 때도 열처리를 밖으로 열을 분산시켜서 마무리. 후기가스. 철저하게 후기가스. 자. 바깥에 백비도 하고, 바깥비도 하고,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. 과장님. 어떻습니까? 바깥에 딱 가가지고. 여기서 우리가 이 용접하고 나면, 쇠 용접하고 나면,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뭐, 무유기라고 하거든요. 이 띠가 아래 위에 열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. 이게 핵심이라고요. 살살 와이어 앞이 자꾸 안 흔들리게 살살. 머릿속으로 박자를 세면 되는데 하나 아주 좋아. 지금 아주 좋아. 그렇지. 연결. 아, 잘했어. 자,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떼 끝나는 게 아니고, 여기서 끝났잖아, 이거. 여기서. 여기서 경기 밖으로 빼고 마무리. 열을, 지금 연결한 부분이 열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란 말이야. 여기서 바로 여기서 끝내버리면 이 안에 구멍이 들어 생긴다고. 그거 뭐, 피놀이라고도 하고, 우리 포로라고도 하거든. 여기서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, 열을
분산시켜주고 전진하고 나라시하는 개념으로 전진을 하고 열을 분산시켜서 성대를 어떻게 벽쪽으로 벽쪽으로 뚝도 쪽으로 끄집고 가서 열을 분산시키고 마무리 짓는 거야. 여기서 그냥 연결했다고 해서 다 끝내버리면 안 돼. 이렇게 떼버리면 안 돼. 자, 전진 마무리.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. 자, 그냥 내가 보여줄게. 자, 용접했어. 딱 했어. 이렇게 몇 번 크레이터를 잡아줘라. 왜? 이게 뭐냐면 열을 분산시키는 거야. 열이 한 번에 쭉 식는 게 아니라 열을 줬다 뺐다 하면 열을 천천히 식혀주는 거야. 우리 용접은 기도 용접.